아, 강 선배님. 뭐야? 아, 그런 소리야.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법이 없어요. 또 무슨 일이야? 아, 저 없어졌습니다. 없어지자님, 뭐가? 일사병동 안금주 환자 있지 않습니까? 브레스트 캔서 환자 말입니다. 자식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. 말기 암 환자 가기는 어디가 임마? 아, 정말입니다. 벌써 한참 됐는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습니다. 혹시 뭐? 저 어제 그 사람처럼 굵고 있으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. 재수없는 소리지 마! 저 어디를 찾아봤어? 일산병동 다 찾아봤습니다. 아, 저 비상계단 쪽은? 봤어 안 봤어? 아, 저 거긴 사람도 죽고 해서. 너무 이상하죠? 사람 죽는 게 겁나면서 무슨 칼질을 해? 아이, 이런 데로 내 일을 내. 따라와. 일 끝내시면요, 올라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. 나가시게요? 아니, 그럼 내가 뭐 남아서 할 일이라도 있어요? 아니요, 그게 아니고요. 그냥 좀. 나 지금 염의 아들 시신이 있어서요.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아저씨! 당신, 이 더러운 피가 뭘로 보상될 것 같아? 난 이대로 죽질 않을 거야. 그냥 죽기 너무 억울해. 아저씨세요?
아저씨. 아저씨. 왜 이쪽으로 가봐. 어? 저 거긴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. 아 그러니까 가보라는 거 아니야. 혼자 말입니까? 이것도 갑자기 왜 이래? 가봐.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. 넌 따라와. 왜? 응? 무슨 일입니까? 아 멀쩡한 사람 기절은 왜 합니까? 야, 너 아까 피를 왜 실었어? 밑에 핏자국이 있습니다. 아, 핏자국은 어제부터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근데 당신은 여기 이 시간에 웬일입니까? 아, 저 말입니까? 아니, 사고 현장에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. 당신 정말 의사 맞습니까? 이렇게 겁들이 많았어야. 눈에 안 잠겼나 보다. 오 선생님. 어, 왜 그래? 선생님. 선생님. 어?